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 그가 있었습니다. Kappa's photographs during the 1930s created a sensation because he was really the first photojournalist to photograph battles as they were actually taking place. He accompanied soldiers to the battlefield. He dodged bullets as he was making his images. This was really a breakthrough in terms of photographic journalism. 아, 네, 여보세요? 문화책갈 피해 이상은이라고 합니다. 가수 이상은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 있는지. 아, 예. 아, 저기시구나.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네. 이상은 씨가 애타게 찾아 헤맨 이분. 여기가 골뱅이 골방 맞나요? 달팽이 사진 골방.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죄송해요. 아, 골뱅이가 아니라 달팽이였구나. 달팽이 사진 공방. 실례합니다. 예. 골뱅이 사진 골방. 네.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 아, 처음 뵙겠습니다. 예, 다큐멘터리 사진가 임종진 씨의 작업실입니다. 사진으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은 그에게 로버트 카파는 어떤 존재일까요? 다큐멘터리 형식의 사진들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있어서는 되게 신화적인 인물이죠. 특히 신화적인. 예. 우리 임종진 사진가님도 종군 기자였던 적이 있었다라는. 오. 2003년도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네네. 저는 그때 당시 현직 기자로 있을 때인데 네. 가만히 이렇게 맨날 마감하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쨌든 전쟁 터지면 죽고 다치는 건 민간인들인데 이라크 민간인들인데 왜 그들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나. 가까 가보고 싶다. 로버트 카파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겁나죠, 사실. 예. 뭐 저는 카파 같은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제일 뭐 다급했던 거는 제가 스파이로 5인이 돼가지고 이라크 민병대한테 잡혔던 적이 있었어요. 스파이요? 아니 어디를 봐서 스파이요? 그러니까 이제 주유소에 막 수백 미터로 차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었거든요. 기름을 넣어가려고. 왜냐면 그게 이제 피난 가려고. 그래서 피난 가고 집에다가 기름을 모아놔야 이제 그 발전기 돌려서 전기도 드리고 하니까 그게 이제 바로 완전 전쟁 전야 풍경이었어요. 그래서 예, 예. 그거를 사진을 좀 찍어야 되겠다 생각을 거기 가서 있는데 좀 거의 약간 익숙해지니까 혼자 들어간 거예요. 가이드를 놔두고. 그러다가 이제 바로 옆에 민병대원도 있었던 건데 제가 이제 저 생판 보는 외국인 애가 와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스파이로 저를 오인한 거죠. 그래서 그대로 붙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갔는데 어디로? 이제 우선은 주유소 사무실 끌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강압적이고 포압적이고 그래가지고 진짜 근데 그때 순간 노래지더라고. 말이 안 통하고 뭐 알아보 되지도 않고 말이 안 통하고 그런데 도망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도망가면 안 되고 카메라는 갖고 도망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려놓으라고 그래 내려놓았는데 근데 한림처럼 드시고 예. 본부에 전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잠깐 해이해지길래 그냥 냅다 들고 쳤죠 그냥. 뒤에서 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정말로 뒤에서 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실 기자로서 치기도 있었고 뭐 전쟁 현장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누구나 사진 기자하는 사람 로버트 카파 생각하고 되게 그렇거든요. 아 그래요? 로버트 카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진이 한 장 있죠. 네. 스페인 내전 당시에 한 병사의 이제 죽음의 순간에 대한 사진. 그 장면이 이제 참호했던 병사가 돌격 앞으로 해서 나가는 순간에 머리에 총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그 이전의 사진들에 있어서는 전쟁 사진에 있어서는 항상 모든 병사들이 죽음 이후의 모습이 담겨져 있거든요. 대부분.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진은 바로 삶과 죽음의 바로 그 경계점을 포착해낸 사진이에요. 병사와 함께 있지 않았다면 찍을 수 없는 사진.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